점수 높은 랜덤은 뭐야? 점수 높은 랜덤은 조금 무서운데? 다행히 매치 포인트인데요. 그나마 다행이다, 매치 포인트면. 2인용이라 한 번에 이제 정찰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뭘까? 될까? 될까요? 모르겠다. 되겠다. 두개 응달아줬어야 되는데. 성큰 지어지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성컨이 캐논보다 지어지는 속도도 빠르고 좀 말도 안 되게 세요. 두 개를 지었어야 되겠다. 아, 씨. 실수했네. 아, 이렇게 되면.
상황이 안 좋은데요? 아 좋은가? 안 좋은가? 모르겠네. 모르겠다 이거 씨. 손으로 팔아. 아, 두 개만 줬어, 누구죠? 너무 아깝네요, 진짜. 열심히 한 방이라도 해보자. 가보자. 유럽이야 그래도. 몰랐지 이건.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게 돼? 시간 끌어야 된다. 편은 완성될 때까지. 오, 아직 이긴 건 아니다. 이거 몰라, 몰라, 몰라. 히드라 올 때 공격 가봐야겠다. 탈각 같은데? 아 그러고 보니까 본진에도 있어. 성큰이 있어가지고. 제발. 아. 웃기네.
허생으로 한 거면 이게 좀 불안해요. 무탈 나오면은 대처하기가 빡세가지고. 무탈은 안 나오겠는데? 아유, 무탈 나오네. 아, 자원이 저게 되냐? 얼마나 되는 거야? 그게? 정말 들겠네. 아, 랜덤한테 지기 싫다고. 아, 이거 뽑아야 되겠다. 다카카. 너무 짜증난다. 그죠? 뽑을게, 뽑을게. 하나, 하나, 하나. 유탈이 제일 화나.
뭐예요? 하나가 이렇게 없나? 어어! 이러고요? 이러고요? 예스! 캐논 러시 확실히 쫄깃쫄깃해. 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안 걸리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잘 안 걸리고 들어가서, 야, 이거 그냥 해본 거거든? 야, 안 보인다. 아이고, 딱 안 보이네. 잠깐만, 다시 한번 보자, 씨. 이거 안 보이네요, 이거 진짜. 그냥, 정말 그, 뭐야, 딱 빨러 하나. 와, 씨. 잠깐만, 아유, 뭐야. 이거 어떻게 없애는 거야, 씨. 이거였어? 진짜 딱 빨론 하나네. 그죠? 여기, 여기까지, 여기야. 여기, 여기서 멈춰. 흑백이. 딱 이 선이야, 흑백이. 그니까 여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이게 완성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줬으면은 됐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어. 상대가 아예 모르고 무조건 당할 거라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캐논 하나만 져가지고 조금 피해주고 여기서 질러 늘려가지고 질러 뽑으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이 좀 오산이었어. 그냥 캐논 두 개를 지었어야 돼. 성컨이 캐논보다 빨리 지워지는 걸 내가 놓쳤어. 이 장면은 또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 이분이. 그래서 딱 두 개를 지었으면 됐는데 하나밖에 안 지어가지고 실수했어. 두 개를 지었어야 되거든요. 저 랜덤 저그가 나와서 쨍 거야, 12투로. 이걸 실수했네. 그죠? 대충 빠르네. 그래서 이런 형태면 사실 이거 막히긴 막혀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캐논 러시가 워낙 위협적이라 상대 본진에 대놓고 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적어도 당하면 게임 끝이거든요. 이거를 막느냐고 적어도 자원 손해가 좀 있었지. 성큰 3개에 링 계속 뽑고, 그죠? 요게 그래서 근데 나는 저거가 왜 이렇게 자원이 많지? 자원 손해가 원래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공포의 이제 질러 바로. 야 근데 이게 막힌다 막히긴. 성큰이 참 사기긴 사기야. 아시죠 여러분, 성큰이랑 캐논이랑 붙으면 성큰이 그냥 이기는 거. 맷집도 더 단단하고 공격력도 더 세고 빨리 완성되고. 히드라로 바로 넘어갔구나. 내가 이제 생각보다 좀 부유하다라는 걸 미처 몰랐던 것 같은데. 저거 오지게 잘 째버렸네. 드론도 엄청 나오고. 3게이트 3게이트 질럿바로 안하고 그냥 원게이트로 뭐 캐논 박으면서 앞마다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 날려도 되게 힘들었었는데. 아예 몰랐어 이분이 빌드를. 공일업 발업 질러. 와 사업이랑 발업이 다 됐네. 워낙 히드라 리스크대를 빨리 줘가지고. 아 여기서 싸울 걸 그랬네. 실수했네.
이게 사업이랑 발업이 되니까 질럿이 지네. 그 뮤탈이 나오네요 여기서. 어 뮤탈 진짜 미치겠어. 지난번에도 제가 그 지난번 영상에도 그 뭐야 뮤탈 짤짤이 한 12분 당해가지고 아 그것 때문에 노리즈 걸려가지고 커세어를 안 가는 빌드라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빌드라 이렇게 한 건데 이번에 다카카는 일찍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템으로 잡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많이 잡았구나. 센터 싸움에서 이득을 제가 좀 많이 봤죠 또? 여기서? 템이 많아가지고 그냥 지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카칸을 무조건 막 무탈한테만 써야 된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차하면은 그냥 이런 유닛들한테 쓰세요. 뭐 저울령한테 써도 되고 너무 아낌 똥돼. 그죠? 캐논러시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이분도 이거 여기 그냥 지키는 게 더 나았겠다. 지키려고 마음먹었으면 지켰겠다. 언덕 위라서 여기까지 먹었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저거가 또 지키는 구도로 흘러갔으면 몰랐겠네. 얘는 누구냐? 너는 글로가 있냐? 여기 밀리면서 졌죠? 근데 01업이랑 02업이 돼 있어가지고 나 업이 왜 이렇게 잘 돼 있냐? 여기는 01업인데 포지 하나에서 돌렸던 게 좀 일찍 돌려가지고 업이 잘 돼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래간만에 캐논러시 한번 해보면서 했어요 여러분.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